이제 매직 베가스 프로 15가 한글이 지원이 됩니다. 전까지는 한글이 지원된다기보다는 인터넷에서 특정하게 검색하여 패치용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저기 매직 베가스 프로 15 버전이 한글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잠깐 켜볼게요. 베가스 프로 387, 387 이전 버전 384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하는 영향하는 거 최신 버전으로 저기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한글 지원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한글이 되어 있죠. 지금 한글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글은 자 보면 되고 있습니다. 한글. 자, 이 한글을 어떻게 지원을 시키느냐?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글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지스트리를 살짝만 만져주면 됩니다. 어떻게 만지냐? 자, 시작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실행을 누르거나 아니면 키보드 윈도우 버튼 누르고 X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 버튼 나오죠? 여기서 실행. 자, 이 다음에 여기에서 레지스트 알리지 이 EDID 레지스트리를 수정하기 위해서 레지 에디트를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자, 이제 이 창이 뜨면 여기서 얘를 눌러주고요. 그럼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뜹니다. 여기에서 자 이제 보면 여기 세 번째 HK 로컬 머신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S 계열 소니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소니 베가스 프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버전 15. 자, 선택해 주고 여기에서 보면 랭귀지가 있습니다. 랭귀지를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지금 411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게 자, 보면 409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으로는 409.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 이 409가 영어고요. 여기를 412로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게 이제 한글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리고 해볼까요? 제가 한글이었으니까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나가서 그냥 베가스를 실행하면 영어로 나옵니다. 이제 자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죠? 어떤 뉴스인가? 아마 이게 16버전 업그레이드 할때 199달러면 너무 비쌉니다. 나중에 할인할 때 해야지. 자, 그냥 나가고요. 다시 이제 한글로 바꿔볼게요. 윈도우 버튼 X를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실행 하고 레지트 알리지 EDIT 하고 엔터 실행 그리고 쭉 다시 처음부터 온다면 소프트웨어 닫고 이거 닫고 처음 이 상태에서 컴퓨터에서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게 닫아져 있었죠. 이렇게 다시 닫아볼게요. 제가 닫고 소니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여기에 베가스 프로 그리고 15 버전 자 랭귀지 여기에서 랭귀지인데 유저 랭귀지겠죠. 아마 유저 랭귀지 아이디인가. 예, 아무튼 유 랭귀지입니다. 자 유랭 아이디 자 412로 바꿔주고 확인 그리고 창 닫고 윈도우는 재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베가스를 실행하면 한글로 뜹니다. 네, 한글로 만드는 거참 간단하죠? 예, 이상 제 베가스 프로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바꿔보았습니다. 한글 버전 아주 간단합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니까 간단하니까 한글로 저기 전환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아, 그리고 좀 능수능란해지다 보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의 속도가 좀 차이가 났어요. 한글 버전은 속도가 조금 더 느려졌었습니다. 그 바이트 수에 따라서 그런 건지 저기 보면은 한글이 영어의 2바이트라 해서 그 속도가 살짝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그닥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제 좀 잘한다 싶으면 그때는 영어 버전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 이상 저 베가스 프로 15 버전
한글과 영어 전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